6절 회계 순환 과정은 이제 이해되죠, 그죠? 그 이제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력 배양 문제 있죠, 그죠? 그 저 뒤로 가서 206쪽에 회계 기본 원리 있잖아, 그죠? 212페이지까지 거기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모두 몇 문제입니까? 예? 23문제 있죠? 그거 숙제. 숙제. 숙제 말 모릅니까? 숙제. 숙제 보세요. 알겠죠? 예, 풀어보면은 한 40% 이상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한 40%. 알겠죠? 그 이제 그 정도 목표를 잡고 한번 보세요. 23문제 풀고 나서 저 뒤에 답 있잖아. 그죠? 한번 맞춰보시고. 그냥 앞부분에 이제 그걸 딱 내 걸 소화시키고 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한 4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40% 이상. 더 나오면 좋고. 알겠죠? 최저, 그래도 과락은 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40% 이상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종합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요 복습에 대한 또 문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예. 좀 쉬운 문제는 빼고, 예, 좀, 예, 질문 받아서 이제 다 풀어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학습 고려할 겁니다. 알겠죠? 종합 문제는 여러분 좀 해보시고, 또, 예, 처음에 기본 문제 해봤잖아, 그죠? 요약 정리했고, 또 복습 문제 해봤으니까,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또 풀어드리고, 요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또 요거는 계속 나갈 겁니다. 알겠죠? 매주. 예, 요건 또 쉬는 시간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30%나 이제 40%. 지금 11문제입니다.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알겠죠? 이상 맞춰주시면 잘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31쪽 보세요. 31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본 원리에서 이제 두 번째 장이죠. 그죠? 이론적 구조. 이론적 구조, 요거는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시험에. 한 3문제. 이론적 구조. 나오는데, 우리 이거잖아,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우리 회계의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누구?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다. 그죠? 외부 하면은 이거는 투자자나 채권자. 많죠, 그죠? 뭐, 고객, 거래처, 고객, 뭐, 등등.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다. 그죠? 경영자. 유용한 정보 정보, 이 유용한 정보 정보이다. 쓸모 있는 정보다, 그죠? 요 쓸모 있는 정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우리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죠, 그죠? 예, 근본적 특성이 두 개 있어야 된다. 요걸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더라? 보강적 특성. 알겠죠? 요 두 가지 있다. 요게 뭐죠? 하나 뭐죠? 하나 뭐죠? 목적 적합성. 또 하나, 충실한 표현. 그죠? 보강적 특성은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네 개. 요 네 개다. 그죠? 뭐죠?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요 근본적 특성이라는 목적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요게 또 하부 속성 구조, 그죠? 요게 근본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요게 또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하부 속성 구조 세 가지 있다. 뭐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요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세 가지 있다. 그죠? 요게 뭐죠? 응? 첫째 뭐더라? 완전성, 또 중립성, 무오류. 알겠죠? 그리고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포괄적 요인. 이거는 첫째 뭐라 그랬죠? 이거는 남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요거 원가의 중요성이다. 원래 표현은 요 뜻이 뭐냐면은 효익이 커야 된다. 투자,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돈 120원 벌어야 된다. 이거보다 이게 커야 된다. 효익이 크다. 경제성이라고 하죠. 경제성.
근데 지금 저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그냥 요래 표현을 우리가 요래 하다가 요것만 나타내요. 원가의 중요성. 알겠죠? 포괄적 요인이다.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요런 내용 책을 잠깐 보세요. 그 교재 보시면은 32쪽에 그 32쪽에 보면은 핵의 정보의 특성 나오잖아. 그죠? 질적 특성 해서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포괄적 요인 나오죠. 그죠? 요런 부분. 그 이제 32쪽에 나오면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위에 보면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다. 계속 기업. 계속 기업. 그죠? 하나. 그리고 아래 요소.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다. 그죠? 아래 회계 원칙. 회계 원칙.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 원칙은 국제 회계 기준이죠. 그죠? 회계 원칙은 국제의 기준이다. 예. 요 국제의 기준입니다. 그죠? 갭. 갭. 갭인데 이제 KIFRS. 요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그죠? 요게 있고 또 뭐가 있죠? 기업 회계 기준. 요게 뭐냐? 국제회계 기준이다. 그죠? 두 개 돼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우리 상장법인. 요거는 상장법인은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요거는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 해도 된다. 물론 이제 비상장법인도, 그죠? 요거 해도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요게 또 작년에, 작년인가 저장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우리나라는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기업은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틀리잖아. 그죠? 모든 기업 아니잖아. 상장 기업은 국제 기준, 비상장은 기업의 기준입니다. 알겠죠?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원칙이 뭐가 있다? 예외가 있잖아. 법에 없는 거. 법에 없는 게 있다. 그죠? 여기 이제 뭐냐? 회계 관습. 우리나라는 요 회계 관습도 존중한다. 관습. 관습은 법이 없잖아. 그죠? 존중한 요 세 가지 있더라. 첫째 하나 뭐더라? 보수주의. 그리고 뭐가 있다? 중요성. 그리고 업종별 관행 세 가지다. 그죠? 보수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익을 선택 가능 범위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익을 적게 하는 쪽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잖아. 그죠? 이익을 적게 한다. 이익을 적게 한다는 건 결국은 뭐죠?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부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많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이게 보수주의다. 그죠? 중요성 하면 여기 두 가지다. 그죠? 우리가 중요성은 질적 중요성과 양적이 있죠. 질적 중요성과 양적. 주로 이제 이걸 많이 말하죠. 그죠? 금액이 크다 적다. 요 금액. 요 금액이 크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금액이 크면은 계정과 분류하고 금액이 적으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요거는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요거 이제 업종별 관행하면 이제 백화점 같은데 매가 하는 법, 은행은 현금 기준 같은 거. 업종별에 따른 관행도 중시한다. 이게 회계 관습. 그래서 그 관습은 세 가지 있다. 그죠? 중요성과 보수주의 그리고 업종별 관행이 있다. 오른쪽에 보면 회계 이론과 회계 원칙과 회계 실무가 나오죠. 그죠? 회계 이론을 보고 우리가 회계 원칙을 정하고 회계 실무를 하는 요걸 연역법이라 이랍니다. 차례대로 내려가는 거. 우리 옛날에 왜 그 시 같은 거 연역법 하잖아. 그죠? 회계 이론을 정립하고 회계 원칙을 제정해서 회계 원칙을 보고 직접 회계 실무를 장부 기장한다. 그런데 반대로 회계 실무를 관찰해서 그 실무를 보고 회계 원칙을 만들고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론을 정립하는 거꾸로 올라오는 거 이걸 우리가 귀납법이라 이랍니다. 귀납법.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회계 이론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따라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따라서 회계 실무 장부 기장하는 거 그게 연역법 접근법이라 하는 거고 회계 실무를 관찰해서 실무를 보고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보고 이론을 만드는 것 이걸 귀납법이라 귀납적 접근법이라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또는 그죠 국제 기준이 있죠. 요거는 그러면은 연역적으로 제정되었을까요? 귀납적으로 제정되었을까요?
예, 기 하나 그냥 체크해놔버려. 이거 기납적입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법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실무에서 먼저 실무를 보고 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기납법 접근법이다. 옳지. 알겠죠? 그리고 아래 포인트 이제 2번에 가면은, 예, 2번, 그거 보시면은 질적 특성 간에 야기되는 상충과 상충이나 서로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충돌.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죠? 원가와 시가. 우리가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원가로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높다. 요걸 하면은 현재 어떤 그 내가 오늘 가치를 아니까. 그죠? 현재 가치니까 목적에 적합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말하면 원가로 하면은 신뢰성은 높지만은 목적지가 떨어진다. 시가로 하면은 목적지가 높지만 요건 떨어진다. 그죠? 요건 우리가 상충관계라 해요. 서로 충돌한다. 해요. 상충효과 또는 상충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가 원가와 시가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 우리가 상충관계를 한다. 알았죠? 그 외에 뭐 중간 보고서는, 그죠? 예, 목적 적합하고 결산 보고서는 믿을 수 있다. 그죠? 완성 기준이 믿을 수 있죠. 현금 기준이 믿을 수 있고 원가법이 신뢰성이 높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래 재무제표 또 아래 네 번, 네 개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원가를 한다. 치드 원가를 하는 걸 뭐라 하죠? 이거 역사적 원가다. 치드 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과거 원가를 한다. 그죠? 시가를 우리는 현행 원가. 현행 원가. 그리고 실현 가치. 실현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거 우리가 실현 가치다, 그죠? 내가 돈 들어올 돈이죠. 내가 갚아야 된다. 부채는 뭐라 하고? 이행 가치라 하기도 합니다. 이행 가치. 요 실현 가치, 현행 원가 이랬잖아, 그죠? 요 말, 한번 보세요. 요 말이 뭐냐? 요 말이 뭐냐? 제치도 원가를 말. 제치도 원가. 알았죠? 요게 뭐냐? 판매 가격. 판매. 오늘 판다면 받을 돈. 요거는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이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즉, 요 교탁이죠. 그죠? 요거 교탁. 요거 있잖아. 요거. 똑같은 걸 오늘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그게 바로 현행 원가. 재취득 원가다. 실현 가치라는 건 요걸 오늘 팔면은 받을 돈. 실현 가치. 알겠죠? 그죠? 요거 판다면은. 요걸 팔, 현재 가치는 요걸 팔고 내가 3년 후에 돈 받기로 했다. 오늘 가치, 현재 가치. 예. 전부 시가잖아, 그죠? 의미가 시가. 알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실현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했다? 판매 가격이라 그랬죠? 그죠? 판매 가격이다.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하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요 앞에 여기 붙잖아. 순실현 가치 들어봤죠? 순실현 가치, 그죠? 앞에 순자 보세요, 순. 순자 붙으면은, 여기 순 붙으면은 뒤에 비용을 뺀 겁니다. 알았죠? 비용 뺀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어디서 나오죠? 상품에서 나오잖아. 상품에 가면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원가를 뺀 거, 차감한 거, 요걸 순실현 가치란다. 하나 더, 요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공정가치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가잖아, 그죠? 시가, 시가로 공정가치를 하는데, 요거 마찬가지, 순공정가치다. 순자 붙으면 여기다 뭐다? 비용을 뺀 거, 요거를 순공정가치랍니다. 알겠죠? 그니, 공정가치에서 시가를 말하는, 여기서 비용을 뺀 걸 순공정가치라고. 실현가치라는 거는 판매가치를 말하는데, 그래서 순실현가치라는 건 비용을 뺀 거다. 앞에 순자가 나온다 하면은 비용을 뺀 거. 알겠죠? 비용 뺀 거다.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순공정 가치에서 요 금액하고 100원, 요거 30원 나왔습니다. 그럼 순공정 얼마? 70원. 알겠죠? 요런 식으로. 요거 순자부터만 뺀 거다. 알았죠?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요게 두 개. 예, 한 번 더 보시고, 뒤로 갑니다, 보세요. 포인트 3번, 그 아래 내려가서 키 한번 보세요. 키에 보면은,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사항, 요거 표시하는 건데,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일반사항이죠. 1번, 공정하게 표시해라. 그리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
발생기 전 회계다.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 전 회계를 사용해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죠? 현금 흐름 정보, 요거는 현금 흐름표잖아.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 기준을 제외하고, 현금을 제외하고, 그러니 재무 상태표나 손익 계산서나 자본 변동표, 요런 거는 모두 발생 기준이다. 중요성,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통합 표시해버리고,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 금액이 크면 나눠줘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료는 뭐, 금액이 크다. 그죠? 1억, 전기료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면 나눠주고, 금액이 얼마 적다. 그럼 이거 묶어버리라. 수도 광열비, 이런 게 통합이죠. 상계. 상계하지 마세요. 그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원칙. 상계하지 말고 전체로 금액을 나타내세요. 보급인도는 1년마다 작성한다. 그래서 1년마다 1년 기준이다. 알았죠? 1년 기준이다. 1년 기준이 원칙이다. 1년 기준. 우리 1년 기준 하는데 보통 우리 1년 기준 하잖아. 그죠? 1년 기준 해서 유동과 비유동 구분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기준은 1년이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기준은 1년이다. 그죠? 1년 기준입니다. 그죠? 1년 기준. 알겠죠? 1년 기준입니다. 근데 1년 기준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죠? 하나, 첫째. 실무에서 그 책에 나와 있죠. 52주도 허용한다. 허용. 그거 나와 있다. 실무에서는 52주도 허용한다. 여기 시험에 또 나왔었죠. 그죠? 실무에서는 52주도 허용한다. 한 번 정도 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키 부분은 요약이니까 이건 자주 보셔야 되죠. 그죠? 예. 그 요약 부분은 우리가 이론 요약입니다. 요약 집, 키 부분이 바로 요약, 그거만 모으면 요약 집이 되어버린다. 회계 원리 요약 집은 따로 안 나갑니다. 여기 다입니다. 알겠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요약 집이다. 알았죠? 요약 집. 키 부분이 요약 집이다. 보시고. 두 번째. 1년 기준에서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뭐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라든가 매출 채권 또는 뭐 매입 채무 같은 거. 그죠? 이런 외상값. 이런 거는 1년이 조금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거는 1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요건 1년이 조금 넘어간다. 그죠? 1년이 좀 넘어가더라도 뭐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알았죠? 예. 여기 만약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 그랬죠. 그죠? 영업주기라는 건 물건을 팔, 물건을, 그죠? 사와서,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는데 요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기간을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다. 기업의 영업주기라 하는데 요 영업주기가 1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유동으로 분류해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다. 그죠? 상품 같은 거, 재고자산 이런 게 재고자산을 우리가 파는데 그죠? 대금 회수기간이 좀 1년이 넘어간다. 외상값이 1년이 좀 넘어가더라. 이런 게 1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요거는 1년 넘어갔다 해서 비유동을 하지 말고 1년 넘어가더라도 뭘 한다? 유동자산을 분류해라. 알았죠? 요거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원칙은 이건데 이거 예외다. 그죠? 실무에서는 52주도 허용한다. 재월 요런 거 1년이 좀 지나도 유동자산 분류해라. 그죠? 요런 게 있다. 요 말이 아래 제일 아래 손가락 있잖아. 그 밑에 그거 나와 있네요. 그죠?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 등은 11개월 후에 실현되거나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뭐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알겠죠? 아, 예외가 있구나.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유동과 비유동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이 원칙이다. 그죠? 원칙은 요걸로 표현하는데 예외적으로 유동성 순수도 있고 유동성 순수에 따라 해도 되고 짬뽕 해도 된다고. 짬뽕 뭐라 했죠? 혼합법. 그런 거는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올라가서 비교 정보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작년과 올해 단기와 정기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한번 표시했으면은 계속 똑같은 걸 해라. 자꾸 바꾸면 헷갈리잖아. 그죠? 정보 이용자가. 이런 말이다. 이런 게 재무제표 일반 기준이다. 오른쪽에 4번 보수주의 나왔다. 보수주의라는 거는 막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다. 그죠? 보수주의 나왔다.
보수주의가 시험에 나오면은 답 찾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일일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그죠? 요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산이 적어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수익이 요 보수주의를 하는 건데 그럼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거 보수주의가 아닌 거 아닌 거 알겠죠? 문제에서 뭐 선거 비용이 나왔다, 선수 수익이 나왔다, 미수가 나왔다, 미지급이 나왔다. 이거는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잖아. 12월 말 기준해서 돈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줬다 하는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이 납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는 언제 하는 요 기간배분에 따라 하는 거죠. 그죠? 기간배분에 따라 하는 거죠. 이거는 보수주의 처리가 아니다. 그죠? 요거. 요거 나오면은 요거는 보수주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 보수주의가 아닌 거 찾아봐라 하면은 먼저 이걸 찾으세요. 성급이나 선수나 미수나 미적 강사가 있으면 요거는 보수주의 아니다. 그 이게 없거든라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죠? 아, 자산이 커진 적어졌는지 부채가 커 물론 초기입니다. 초기 알았죠? 수익이 작아지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답 찾기가. 그냥 알겠죠? 답 찾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보수주의 찾으면 초기에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는 바로 초기입니다. 초기. 1차 연도. 자산이 적어지거나 부채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냥 찾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근데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보수주의 아니다. 알았죠? 일단 그걸 찾고 먼저 찾아보고. 그럼 4번 같은 문제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수주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닌 거에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1번 이런 거 하나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 쭉 내려가다 보니까 5번 한번 보세요. 미지급 나왔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여기 있잖아. 아, 이거는 보수주의 아니다.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령. 알겠죠? 성급이나 선수나 미수, 미지급, 감가상각비 나왔다. 이거는 보수주의 아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이제 정액법 중에 어느 게 보수주의인지 이제 그거는 이제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1번. 보유하고 있던 상품의 저가법을 정했다. 상품 자산을 우리가 낮은 쪽으로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자산이 적어지니까 자산이 작아지니까 보수주의 맞네. 2번.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해결 처리했다. 보세요. 우리가 정액법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방법을 매기 똑같이 하는 게 정액법이다. 요게 정액법이고, 그리고 체감잔액법은 많이 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체감잔액법인데, 이 체감잔액법 속에는 이중체감법과 정률법과 연속액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초기에 있어서, 요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커져야 되잖아. 비용은 커야 보수주의잖아. 비용이 큰 쪽, 이게 커야 되니까, 이중체감법이나 정률법이나 연속, 요거 나왔잖아요. 그 정률법이 비용이 크니까, 요거보다는 요 방법들이 보수주의다. 그죠? 그러면은 보수주의다. 맞죠? 그죠? 정률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3번.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지출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본지출은 자산이죠. 자산보다는 비용. 그럼 결과적으로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죠.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니까 보수주의 맞네. 그리고 상각공학금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비용을 계산해 비용을 계산했으니까 비용이 커지잖아. 그죠? 따라서 보수주의다. 알겠죠? 이게 왜냐하면 보수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요거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이렇게 찾자. 아래 쭉 읽어보시고 뒤로 넘기세요. 그거 보면은 36개 보면 쭉 여러 개 되어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니언, 디거, 리얼 쭉 나오죠. 이게 모두 보수주의인데 그 말을 바꿔버리면 또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진행기준 대신에 완성기준은 보수주의지만 진행기준을 한다고 하면 보수주의 아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이건 답을 일일이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 손가락 있죠. 발생기준으로 하는 건 뭐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또 뭐가 대표적인 또 하나 더 있네. 감가상각비. 아, 이런 거. 또 하나 더 한다면 충당부채 같은 거. 세 가지 정도. 자본화,
차입원까지 자본하는 것은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비용. 아, 이런 거는 발생 기준인데 적어도 1번과 2번을 좀 기억하자. 알겠죠? 이런 거. 중요성. 금액이 크다 적다. 양적 중요성. 이건 계정과목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업종별로 관행하면 업종별로 해서 은행은 현금 기준.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맥가, 환원법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예, 업종별로 관행으로 중시해 준다 하는 거고. 포인트 5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오른쪽 보세요. 오늘 보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표시방법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1번, 2번 두 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단일 또는 두 개. 그죠? 손익계산서는, 아, 우리 손익계산서 그 양식은 딱 나왔다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됩니다. 뭐 재무상태표, 다른 거 뭐 자본매도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딱 양식에서는 손익계산서 하나. 그 손익계산서인데 우리 시험에 낸다면 요거 하나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표시 이래하죠. 금년에 발생한 수익이 얼마 있다. 단기 수익이 만약 100원이다.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 만약에 60원 들어갔다. 요걸 빼고 나면은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 생기죠. 그죠? 요게 우리 단기 순익이라 합니다. 원래 순익이다. 40원. 그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은 20원이고, 기타 포괄 손실이 만약에 10원 나왔다. 요거는 더하고 빼고, 그죠? 그러고 나면은 뭐가 되죠? 총 포괄 이익이라 한다. 요거 나타내잖아, 그죠? 양식이 50원. 그죠? 요렇게 이제 양식인데, 요렇게 한 개로 표시도 되고, 하나의 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를 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 요것부터 다시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알겠죠? 두 개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식이 하나로 해도 단일 또는 두 개 1번 2번 이해되죠? 그죠? 3번 특별 손익은 표시 안 한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손익계산서에는 특별 손익 항목은 표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읽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기간 내에 모든 수익은 KIFR에서 즉 국제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모두 여기 들어간다 이 말.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게 있잖아. 몇 개 있죠? 예? 해, 기, 파, 재. 해, 기, 파, 재. 요 네 개. 알겠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타 보관 손익, 폐쇄 파생 상품 재평가. 그죠? 알았어. 요거 네 개 외에는 전부 여기 들어간다. 요 들어가는 것 네 개 해, 기, 파, 재 나머지 요 들어간다. 그죠? 다음에 4번 한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방금 했고 총 포괄 손익은 이 말 요거 그죠? 여기다가 요거 더하고 뺀 거다. 그죠? 그다음 아래 보면은 여섯 번째 비용의 분류가 있잖아. 그죠? 요거 요 비용 요거 있잖아. 요거 분류하는데 요거 분류 방법 요거 분류하는데 요걸 비용을 우리가 나눠줄 때 두 가지 있다. 그죠?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뭐, 급여, 보험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성격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 두 가지 있구나. 성격별. 원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래 해도 된답니다. 기능별 분류도 해도 된다. 이게 추가된 거죠. 그죠? 원래는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우리가 말하면은, 뭐, 보험료 얼마,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걸 우리가 성격별이라 하는 겁니다. 기능별이라는 거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 매출원가 분류라 하기도 하고, 그 매출원가를 반드시 나타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물건 사올 때, 매출원가 사올 때 얼마, 그 다음 이걸 운반하면서 얼마, 팔기 전까지 보관하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과정별로 나타나는 이걸 기능별이라 한다. 알겠죠? 간단하게 요래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러니 계정과목별로 따로따로 요래 따로따로 그동안 이것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국제 기준에서 요게 다시 추가된 겁니다.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요거 하는 요래 하는 원래 하던 거는 우리가 성격별이다. 요래 묶음으로 하는 거 요걸 기능별을 한다. 알겠죠? 그런데 기능별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매출원가라 합니다. 매출원가 나왔다. 그럼 무슨 분류다?
기능별 분류다.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몇층만 나오면 요거. 같은 말입니다. 요래하면은, 요래했을 때는 요걸 또 나눠줘야 돼. 요거, 요거. 다시 요렇게. 요 속에 보험료가 얼마, 잡비가 얼마, 상품비가 얼마, 요렇게, 요렇게. 요 속에 또 보험료가 얼마, 잡비가 얼마, 소비가 얼마. 요 속에 보험료가 얼마, 잡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가지 분류가 다 인정이 된다, 그죠? 인정이 되고, 요래 하면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잖아. 복잡지, 그죠? 복잡지만은 요 방법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게 보다 무슨 정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죠? 정보되고. 또, 기능별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요래 분류했을 때는 요걸 다시 뭐라 했다? 성격별로 뭐 했죠? 재분류했잖아. 그죠? 요래도 또 생각했죠? 재분류.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걸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그죠?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왔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격별 분류만 인정한다. 틀렸잖아. 그죠? 다음 중에, 성격 분류가 아닌 거 찾아봐라. 보험료, 잡비, 소모품비,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 응? 성격 분류가 보다 유용한 정보다? 아니죠. 무슨 정보? 기능별 정보가 유용한 정보다. 성격별로 분류했을 때는 이걸 기능별로 재분류한다. 틀렸죠. 그죠? 요래 했을 때 요래 재분류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요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비용의 분류 나와 있잖아. 그죠? 읽어보시면 조금 나옵니다. 알겠죠? 요 내용. 알았죠? 요거 비용의 분류. 요건 착착 가시고. 다음. 끝났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이론적 구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론적 구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 체크 문제 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1번. 예,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요 말씀 드렸잖아. 우리 조금 전에 그죠? 중요성 그랬잖아. 그죠? 중요성 그랬는데, 하나는 무슨 중요성? 질적 중요성과 또 하나는 뭐 양적이라 그랬죠. 요거는 금액이 크다, 적다, 이겁니다. 요게 뭐냐면, 질적 중요성 그랬죠. 요거는 직접 그 계정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이 크든 적든 따로 다른 데 통합하지 마라. 따로 표시해 줘라. 알겠죠? 그게 질적 중요성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38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 이런 계정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다른 계정하고 통합하지 마세요. 따로 표시해 주세요. 요게 뭐다? 질적 중요성. 알겠죠? 요 계정 과목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표시해 줘라 이겁니다. 알았죠? 현금 및 현금 자산, 금자산, 요렇게. 따로 나타내 줘라. 알았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게 질적 중요성이다. 그죠? 요래 표시할 계정 과목. 아래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회계 기준의 계획 기준을 재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방향과 이론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어떠한 그죠 도움을 제공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 회계 개념 체계가 회계 기준에 우선한다. 아니죠. 법이 우선합니다. 항상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4번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가 그 재무제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죠? 다음 이번에 2번 회계 과정의 기본적 일반적 성격 중에 잘못된 것. 가정과 가정, 가설, 공조인 하는데 이론구조를 수립하는 토대, 회계 관서로부터 생성 발전됐고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하죠. 검증될 수 있는 가설을 말한다. 명백한 사실은 아니죠. 5번은 잘못됐다. 그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성에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성. 한번 하면은 일관성 있게 계속 적용하세요. 이유가 뭐고? 이 말. 그죠? 우리가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요 계속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뭐죠?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계속 해야 되죠. 이익 조작을 방지한다. 배제한다. 그죠? 요게 하나고. 하나는 계수는 유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거 보세요. 비교성 높이기 한 거잖아. 그죠? 비교성. 그죠? 이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요거는 방지하기 위한 거. 요 비교성을 잠깐 보세요. 요게 뭐냐. 기업 간의 비교성과 기관별 비교성이 있다. 어느 걸까요? 이 비교성은 계속성이라는 건 두 가지다. 그죠? 기업 간 비교성과 기관별 비교성은 어느 걸 높이기 위한 걸까요? 기업별일까요? 기업 간일까요? 기관별일까요? 예? 예, 기관별입니다. 알겠죠? 기업 간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죠? A 기업은 만약에 증액법을 선택했고 B 기업은 증액법을 선택했다. 범위 다르죠? 그죠? 이걸 만약에 계속해버리면, 이걸 이 방법을 계속하고 이 방법을 계속한다. 그죠? 그러면 계속 A 기업과 B 기업 간의 비교성이 떨어지잖아. 다르니까. 그죠? 그 기업 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기간별이죠. 작년과 올해. 그렇죠? 요거 요거. 이거 아닙니다. 알았죠? 기업 간 아니고 무엇입니다? 기간별 비교성이다. 기업 간 비교성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통일성. 같은 말하면은, 그죠?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죠? 예.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 요게 바로 뭐냐? 계속성이다. 알았죠? 기업 간에는 통일성이라 합니다. 알았죠? 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이다. 그죠? IFRS. 예, 다음에. 그래서 그 3번의 답은 4번이죠. 그죠? 기간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다음 40페이지에 4번 문제. 정보의 특성이다. 그죠? 특성 중에서 보강적,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건 암기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 암기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비교, 검정, 즉시 이해. 그죠? 이렇게. 그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즉시성, 이해 가능성. 그죠? 그러면은 보강의 토지 아닌 거 찾아봐라. 몇 번이죠? 3번. 3번은 근본적 특성. 뭐 이런 거는 암기 좀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 요 자세한 내용은 그게 이제 우리 요약집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한번 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서. 알겠죠? 안에 내용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설명이 없잖아. 그죠? 우리 요약집에는 목적 적합성이란 해서 설명이 나오면 기본서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법 조문 그대로죠. 그죠? 법 자체. 여기 보면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설명들, 예측 가치에 대한 설명들, 확인 가치에 대한 설명, 중요성에 대한 설명, 완전성, 그리고 요거는 중립성, 무엇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 알겠죠? 다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되고. 알았죠? 내용. 네, 다음에 5번 문제, 5번 보세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개념체계와 국제의 기준이 상충되는, 서로 충돌한다면은 국제의 기준이 우선한다. 맞죠? 그죠? 법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경영진이다. 맞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등등. 맞고.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인,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제공하지 못한다. 비재무적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적 정보가 뭐냐? 재무적 정보라는 것은 예, 금액을 말해요. 금액, 숫자, 숫자로 표시하는 거 알겠죠? 그럼 비재무적 정보를 하는 것은 뭐냐? 그죠? 어떤 질적 정보를 말하죠. 이런 거는 표시 못 하잖아. 우리는 전부 숫자입니다. 그죠? 금액, 그죠? 이거는 무시된다. 다음 5번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뭐라 그랬죠?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기업.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줄여드려보죠.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다. 알았죠? 다음 6번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잘못된 거. 1번 단기 순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제외된다. 맞죠? 그죠?
방금 제가 여기 방 해드렸잖아. 여기 단기 수익하고 단기 비용하고 빼고 나면은 뭐죠? 이게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이익하고 기타 포괄 손실이다. 그죠? 요거 아마 총 포괄 이익이죠. 자, 지금 문제, 단기 순이익은, 이거는, 그죠? 수익에서 비용 뺀 거고, 요 금액은 이익이 포함 안 돼 있잖아. 기타 포괄이 포함 안 돼 있다. 그죠? 맞죠? 그죠? 2번. 기타 포괄 손익은 우리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 항목을 말한다. 기타 포괄 손익은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항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기 파제라고 그랬죠? 해기 파제인데, 여기 들어가는 항목은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 여기 인식한, 여기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아니죠. 여기는 뭐죠? 단기 손익이고, 이건 무슨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이걸 말한다. 틀리지, 그죠? 말, 표현이 잘못됐잖아. 2번 X. 재분류 조정은 단기 과거 기간에 기타 보상이 인식되었으나 단기 손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그죠? 뭐냐 하면은 해기 파제. 우리가 해, 그죠? 해의 사업 환산 손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환산 손해 있죠. 해기 기타 포괄 손해 평가 손해.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죠.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외 사업, 요거는 모두 일단 자본을 처리하잖아. 그죠? 자본. 요게 나중에 해외 사업소를 갖다가 우리가 폐쇄할 때, 요거는 이제 없애버리죠. 그죠? 없앴을 때, 요거는 이제 비용이면 손익 계산서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자본이름의 그 재무 상태표에서 요게 폐쇄될 때는 요리 들어가잖아요. 요거 재분류한다. 이런 표현. 재분류. 다시 분류한다. 그러니까 자본에서 뭐로 간다? 비용이나 수율,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재분류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팔았을 때, 이걸 팔았을 때 손익계산을 가버린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팔았을 때 손익계산서. 요거는 팔았을 때 그대로 가죠.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재분류 아니고, 요거를 재분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총포괄 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기간 중에 자본의 변동으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그 자본의 변동하는 것은 소유주와의 거래 바로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그 자본잉여금 여기 안 들어가죠. 그죠? 여기 제외된다 이 말이고. 총포괄손익, 단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수요소를 포함한다. 총포괄손익 이거는 그죠?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을 모두 포함한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상 요래해서 우리, 기본적인 요소는 알았고, 요게 대한 이제 종합 문제 213쪽. 그 213, 잠깐 보세요. 213쪽에 보면은, 거의 뭐, 13페이지 보면은, 핵의 이론적 구조해서, 거기에 문제가 한 18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18문제. 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한 풀어보시고 또 체크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풀어드릴 겁니다. 예. 하고. 그 다음 이제 42쪽. 그죠? 그 42쪽 보면 이제 자산의, 본질과 평가 분류가 나오죠. 그죠? 42쪽 한번 보세요. 현대 회계에서는 자산 개념을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자산, 이제 우리 자산들 하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본론. 그죠? 자산. 자산이 뭐고? 자산 돈 되는 거. 그죠? 자산.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산에서 공부할 거.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이렇게 공부해 나가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자산, 그죠? 현금 들어가기 전에 자산이 뭐고? 자산이라는 거는 돈 되는 거다. 돈이 뭐라 했죠?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용역, 잠재력. 알았죠? 돈을 말한다. 요 돈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돌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우리 자산 인식 요건이다. 효익, 유입, 측정. 부채는 효익, 유출, 측정. 알았죠? 그리고 자산은 효익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 답 5번이네요.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그 구성 요소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 자산에서 크게 나온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다만 자산의 특징을 설명했다.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그 특징 4개 자주 나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자주 봐왔죠. 그죠? 1번 기업 실체의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지만은 물리적 형태가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 그랬죠. 즉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만이 자산은 아니다. 유형 자산도 있지만 무형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자산은 소유권 같은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으나 법적 권리가 자산성의 결정적인 최종 기준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즉 말해서 우리는 건물 같은 거는 이건 등기대이래잖아. 그죠? 소유권이지만 이런 거는 뭐 외상거래 이거는 신용거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자산이 이게 다 자산이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기계라는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나가야 되죠. 현금 주고 사와야 되겠지. 현금 나가야 되는데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왜? 공짜로 받을 수 있죠. 무상. 그죠?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짜도 있다. 부채. 부채는 과거의 거래. 우리 부채라는 거죠. 부채. 부채라는 거는 12월 31일에 현재 의무를 말한다. 오늘 현재 의무다. 이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 의무도 있고, 법적 의무도 있지만은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있다 그랬죠. 이걸 포함한다. 그죠? 현재 의무다. 알겠죠? 그죠? 1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다. 이 의무라는 것은 구성역량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강제. 이거 법적 의무다. 세 번째.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의제 의무라 합니다. 그죠? 의제 의무. 예를 들면은 법적 의무라면은 AS 같은 거. 의제 의무라면은 경품 충당 부채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주겠다. 이거는 선물 간주. 이것도 선물 이런 게 이제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약속한 거죠. 이것도 부채로 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채 임명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부채 금액은 갚을 돈은 확정되어 있지만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충당 부채 이런 거는 금액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3번,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 뺀 거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수익이 뭐냐? 수익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우리가 수익의 정의라는 거는 수익은 반드시, 그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벌어들인 돈이다. 뭐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자산에서 우리가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된다. 그죠? 자본이 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자산도 늘어나거나 또는 부채가 뭐하죠? 감소하죠. 우리가 수익은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고 또는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수익이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익이라 봅니다. 알겠죠?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라 하는데, 단, 이게 있죠, 그죠? 지분 참여자, 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 알겠죠? 무슨 소리냐? 여기 말하는 지분 참여자라 하는 것은 주주를 말하는 주주가 출연했다는 것은 출자. 돈을 출자했다, 그죠? 주주가. 주주가, 자기가 주식에서 주주가 돈 1을 가져와다 출자했다. 정말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요 자본이 증가되지만 벌어드는 돈 아니잖아, 기업에서. 그죠? 수익에서는 아니다. 보지 않는다. 알겠죠? 제외한다. 수익을 보지 않는다. 알았죠? 요거 하나, 그거 보면 그거 아마 그거 나올 겁니다. 나와 있죠? 없습니까? 그 말이 나와 있네. 그죠? 수익의 두 번째 줄에 끝에 수익에서 두 번째 끝에 보면 지분 참여자의 출연을 한다 제외한다 돼 있잖아. 그죠? 그 말 알았죠? 그죠? 비용
비용은 반대입니다. 그죠? 비용이라는 거는 말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한다는 거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죠. 그죠? 즉,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본이 감소해도 다 비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왜? 그거 보면 또, 그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지분 참여자에게 한 분배, 배분을 말하죠. 배당, 배당, 배당. 이 분배는 배당. 주주 배당을 말합니다. 알겠죠? 배당, 분배라는 건 주주 배당, 주주에게 배당해 줬다. 이거는 주주한테 배당하면 자본을 감소하죠. 그런데 퇴사에서 지출한 비용 아니잖아. 그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주 배당은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말 하나씩 이해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넘겨보세요. 그 넘겨보면 우리가 원가가 나온다. 그죠?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5월 1일 날 샀다. 건물 하나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0억 주고 샀다. 이게 지금 12월 31일 날, 이걸 건물을 샀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 현재 시가가 여기 얼마 되냐? 130 되었더라. 이걸 우리는, 이걸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 지금. 그죠? 샀을 때, 이게 장부에 되어 있겠죠, 그죠? 이게. 장부에는 100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결산 재무제표에다가, 12월 말에다가, 그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지금 얼마짜리다? 이 표시해야 되잖아, 금액을. 그죠? 얼마를 해야 될까요? 건물을. 그죠? 100원 주고 샀잖아. 장부에 100원 돼 있죠? 그럼 100원을 가지고 재무제표에다가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시가는 지금 130이 돼 있더라. 얼마를 해야 될까요? 130원 합니까? 100원 합니까? 응? 무슨 알겠죠? 그죠? 요걸로 그냥 할 거냐? 요걸로 할 거냐? 이 말이지. 뭘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이걸 100원으로 하는 거와 시가를 하는 거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 이익이 달라져 버리잖아. 이익이 달라진다면 세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기 딴 게 아니고, 원가로 해라. 여기 무슨 법? 원가법. 원가주의. 알겠죠? 요걸 한다. 무슨 주의?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 무슨 법? 저가법. 알겠죠? 요게 세 가지다. 알았죠? 원가를 하면 무슨 법? 원가법, 시가를 하면 무슨 법? 시가법, 낮은 하면 무슨 법? 저가법이다. 그럼 원가를 하면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원가는 좋은 점이 뭐가 있더라? 요걸 하면 무슨 점이 좋은 점이 있다? 신뢰성이 높다. 검증 가능하니까. 그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목적 적합하다. 목적에 적합하다. 알았죠? 왜? 시기 적절하잖아. 적시서. 요거는 보수주의 처리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대표적인 그런 거.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근간으로 한다. 이게 근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원칙인데, 이 원칙이,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칙을 말 안 씁니다. 이걸 뿌리로 한다. 뿌리, 뿌리 근자니까 뿌리로 한다. 그래, 요걸 이제 도입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거. 주식은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식가법. 그럼 여기 상품은 무슨 법? 저가법. 건물은 무슨 법? 요거는 원가법과 시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알겠죠? 기업에서 요걸 선택하면 우리가 원가 모형, 요거는 뭘 한다? 재평가 모형 그랬잖아. 그죠? 원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자산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이거는 취득, 내가 이제 그 금액 그대로, 그죠? 외상가 그대로 적어줘야 하는 거죠. 그대로 적어야 되죠. 이건 결국은 이제 그대로 적은다는 거는 말하면은, 그죠? 원가잖아. 그 취득 원가고. 취득했을 때는 모든 자산은, 모든 자산 있잖아. 그죠? 취득 시는, 취득 시는, 그 취득 시, 그죠? 취득 시의 공정가치. 시가죠. 그죠? 요게 시가입니다. 공정가치를 뭐라 한다? 취득 원가로 한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이게 뭐냐, 시가다. 내가 오늘 샀다. 오늘 내가 100원 주고 산 오늘 그게 시가잖아. 오늘 현재 그게 뭐가 되죠? 취득 원가 되잖아, 그죠? 장부에, 그죠? 장부에 그냥 되죠. 취득 원가. 그 요금액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금액 바뀌었을 때. 요래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 원칙은 모두 다 뭐죠? 취득 시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당연하죠. 그죠? 예. 요게 취득 원가인데 그 후에 이제 금액에 변동이 생겼다. 그죠? 그대로 둘 거냐? 요래 바꿔 줄 거냐? 요게 요래 바꾸면 무슨 법? 시가법.
나름 좋아하는 모순법, 저가.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저가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예. 주식은 모순법, 시가법. 요거는 선택. 선택.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거 선택하든가. 예. 그럼 요런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평가 기준이다. 보시면 되고. 다음 45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유동자산권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유동과 비유동의 원칙이다 그랬잖아. 그죠? 원칙. 예. 뒤로 가서 46쪽에 보면은 4번에 금융자산과 비금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금융자산과 비금융이라고 그랬는데, 금융하는 거는 여기까지. 현금예금, 주식, 외상까지를 우리는 금융자산이다. 알았죠? 요거는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그죠? 이거, 이거. 예.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장부에 표시하는데, 금융자산과 비금융, 현금, 예금, 주식, 예산까지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금융자산이 뭐냐? 현금으로 지급할, 받을 돈, 권리. 그죠? 요거는 미래, 말하자면 미래 현금을 수취할,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라 그랬죠. 그죠? 미래 현금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죠?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라는 미래 현금 아닌 거, 요거는 미래 현금 외, 현금 외를 받을 권리다. 그죠? 요거는 비금융자산.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금융자산의 대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요거는 비금융자산인데, 여기 두 개 더 있다. 그죠? 뭐 있나? 보세요. 계약금 줬다. 계약금 줬다면 이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물건 받아야 되잖아. 그죠? 비금융자산.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 미리 줬다. 집을 사용할 권리죠. 그죠? 특히 이거, 이거, 이거. 비금융자산. 알겠죠? 그래, 책 보시면은 46쪽에 보면은 금융과 비용 구분해놨죠. 그죠? 제일 아래 보면은 금자산의 범위에는 선거권과 선거권을 제외한다. 그럼 제일 아래 보면은 선거권과 선거권을 제외한다. 그럼 선거권과 선거권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선거권은 무슨? 비금융자산. 선거비용도 뭐다? 비금융자산. 문제 위를 4번 쪽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4번처럼. 금융자산이 아닌 거 그랬잖아. 그죠? 그럼 비금융자산 찾아야 되겠다. 그죠? 비금융자산은 그 뭐가 있죠? 재고자산. 알았죠? 오른쪽 문제, 확인 제거 문제 1번. 유동자산만으로 구성돼요. 이거는 뭐, 그죠? 답, 이러면 찾아야 됩니다. 그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기준이잖아. 그죠? 1년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유동자산. 요거는 비유동이잖아. 그죠? 요건 1년 기준이니까. 물론 이제 예금도 1년이 넘는 예금은 비유동돼 버립니다. 그죠? 주식도 1년 후에 팔 거는 이리 가버리죠. 그죠? 1년 기준. 요건 1년 기준이니까. 알았죠? 요거는 현금 받을 권리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그거 보니까 그죠? 상각 후 그럼 이건 만기니까 이거는 비유동. 재고 자산도 맞고죠. 상각 원가 아니네. 그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예, 유동자산으로 맞네. 정답. 3번에서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죠? 4번에서 건물 요거는 비유동자산. 5번에서 투자부동산도 비유동자산. 2번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거 요거는 유동자산 맞죠? 그죠? 단기 보유니까. 부동산 회사 가지고 있는 건 상품입니다. 그죠?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다.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예. 그렇지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죠. 유동자산. 그리고 선적지 기준으로 주문하여 현재 해상 운송 중인 매입산, 미자산 이것도 유동자산. 유유자금의 일시적 운용을 목적으로 정권시장에 매입한 자기 사채는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유동자산 아닙니다. 그죠? 제외. 자기에서 사채는 사채 상환으로 봅니다.
부채 갚았다. 이 말, 부채 감소로 봅니다.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것도 유동자산이다. 3번, 우리 회계 기준상의 자산 부채에 대한 측정 기준을 제시했다. 연결이 틀린 거 찾아봐라. 유가증권은 공정가치 시가,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치, 장기성 채권 잘못됐네. 현재 가치. 우리가 장기 나오면 모두 뭘 안다? 현재 가치. 장기성 나옵니다. 그죠? 장기 나왔다. 장기 채권 채무 받을 돈, 갚을 돈 나왔다. 요건 항상 뭘 나타낸다? 현재 가치. 오늘 가치로 장부에 표시하자. 현재 가치. 현재 가치입니다. 예. 시장성이나 도요시오도 공정가치 맞죠? 그죠? 4번. 한양에서는 건물을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는데 외부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 만약 건물을 처분하거나 화재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취득원가보다 다른 원가가 적합하다. 뭐 취득원가보다 다른 거 뭐가 있다? 시가지. 뭐. 원가 아니면 시가잖아. 그죠? 원가 아니면 시가인데 뭐 취득원가보다 다른 거면 시가잖아. 시가. 시가인데 이는 정보 질적 속성 중에서 어느 거와 거리가 뭔가, 시가와 거리가 먼 거 찾아라 했으니까 원가와 가까운 거 찾으면 되겠네. 문제. 그 문제를 잘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하고 먼 거 그랬으니까 원가와 가까운 거. 원가 가까운 거 딱 보니까 뭐다? 3번. 신뢰성. 5번. 역사적 원가는 취득원가. 취득원가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적시성 있는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시가잖아. 그죠? 취득원가. 적시성 있는 정보는 시가, 시가, 시가. 그죠? 시가. 1번 틀렸네. 예, 나머지 말을 맞는 말이니까. 거기 보시면 해설을 잠깐 보세요. 해설에 보면은 역사적 원가 나왔다. 그죠? 취득원가죠. 취득원가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 취득원가라면은 신뢰성이 높다 그랬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 장점이고 단점은 현 우리가 취득 시에 원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을 무시한다. 그죠? 그래서 공정가치 즉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산의 보유손익을 인식 못한다. 그죠? 취득 원가를 했으니까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옛날에 취득할 때 원가를 팔았다. 옛날 거잖아. 그죠? 과거 원가. 그 수입 비용 대응이 잘 안 이루어진다 보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100원짜리 샀습니다. 100원짜리가 오늘 130 됐잖아. 그죠? 요걸 팔았다. 요걸 150원에 팔았다 하면은 원가와 매가가 저게 대응되잖아.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 그러고 이걸 팔았다 하면 옛날에 사왔던 거지. 이걸 팔았으니까 매가와 원가가 대응이 안 되죠. 옛날 거니까. 그죠? 가격 대응이. 그럼 여기 비용과 수익의 비용 잘 안 이루어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다음 구매액에 상이한 수치를 산술적으로 단순히 취득원가를 하니까 취득시 원가니까 그죠? 1월 1일에 취득했거나 5월 1일에 취득했거나 취득원가를 하다 보니까 단순 합산함으로 비교성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입니다. 반대가 시가의 장단점 반대가 되겠죠. 그죠? 다시 취득원가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시가의 단점이 되는 거고 취득원가의 단점은 시가에 뭐가 된다? 장점 됩니다. 알겠죠? 반대. 그 아래 6번. 현행원가 하면은 시가다. 그죠? 우리 시가 하면은 현행원가. 알았죠? 현행원가, 뭐 실현가치, 현재가치, 시가다. 그죠? 시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장점. 그거는 객관적 자료,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취득원가. 순실현가치라 이것도 시가 맞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것도 시가 맞고, 자산의 공정가치가, 이건 아니죠, 그죠? 4번 아니고, 현행 영업이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함으로써 수입비용이 잘 이루어진다, 맞는데, 그럼 2번, 3번, 5번이 시가의 장점이죠. 2번, 3번, 5번이 장점인데, 가장 큰 장점 우리가 수입비용 대응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5번 답이다. 알겠죠? 5번.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문제, 요게 219쪽에 219페이지 잠깐 보세요. 219쪽. 그 219쪽 보면은 그 자산의 본질과 평가 분류 나오잖아. 그죠? 방금 했던 겁니다. 그걸 다시 또 우리 하나 더 그 일곱 문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종합 문제까지 요까지 풀어 보시고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